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영청입니다. 저 앞에 지금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유치원생, 교사들하고 지금 여기 놀러 왔는 거예요. 요 주위에 이제 그 유치원 학교도 있으니까 유치원이 있는 거죠. 그래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요 아파트 사이로 저 앞에 보이는 강 따라 올라가면 울산공항이 나오고.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뭡니까 병영성에 오랜만에 왔는데 요 본향에 또 깃발이 세워져 있네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기도 좋고 이런데 마스크를 안 껴도 되지. 네, 오늘은 여기 까치 날라가 다니고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 한 12시 40분 좀 넘었거든요. 좋은데, 제가 좀 코이카에 대해서 좀 제가 살아왔던, 지내왔던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얘기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해서 해외 봉사를 시작하는 해외 봉사로 나가죠. 각한약 대략 한 50개국 정도 이제 우리보다 좀못 사는 저개발 국가로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중국도 가요. 근데 가는데 내가 코이카로 갔다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제가 가는 분야, 태권도 분야 같으면은 좀 아마 어려워졌을 겁니다. 내 당시에는 좀 쉬웠거든. 쉽다기보다는 이제 그 면접 볼때 그렇게 까다롭게 안 구는데 요즘에 되게 까다롭게 아마 굴것 같은데 내 생각엔 모르겠어요. 여기는 비행기 활주로 비행기가 이제 내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비행기 보여줄게. 비행기 내리죠. 지금 무슨 비행기지? 지금 내리죠. 착륙 아직 착륙 안 했다. 예, 착륙이 됐습니다. 지금 착륙이 돼가지고 이제 갑니다. 저거 찍었는데 여저 공항도 있고 뭐참 좋죠 보기보다. 근데 저런 거 보면 진짜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해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그것도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코이카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래서 코이카 얘기를 좀더 하자면, 코이카는 여기는 발굴조사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코이카는 중요합니다. 코이카가 이렇게 저기 남들은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저겁니다. 일반 봉사단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모든 대학생,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위주로 많이 가죠. 대학교 위주로 많이 가는데 대학생들은 주로 이제 학교 다니다가 휴학을 해서 뭐 가든지 뭐 졸업을 해서 가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보통 재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코이카라는 데는 자기가 이제 가고 싶다 해서 국가도 자기가 일단 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참 웃긴 게
여태까지 외국이란 거는 얘기만 들었지, 그 당시에 2007년도 10월 달, 아니, 2007년, 그러니까, 그때 그, 어디지, 한,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훈련 받은 기간이. 야,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2007년 10월, 한 7월쯤에 제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서류를 접수할 때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국가를 적어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적어내야 되는지가, 내가 가야 할 국가, 내가 가야 할 국가를 적어내야 되는데 어디를 적을 줄 몰라가지고 적은 게 남미 파라과이입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굉장히 그 먼 데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적어내라 하니까 무심결에 생각한 게 파라과이예요. 예, 내가 알고 적어낸 게 아니고, 솔직하게 뭘 그만큼 몰랐다는 거지. 스페인어 쓰는 것도 몰랐고, 남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내가 학교에 초등학교에 발령받을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거기에서 이제 남미에서 이제 그 파라과이에 이제 그걸 이제 보내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티오가 난다 해가지고 나를 그쪽으로 보내는 건데, 한국에 이제 어떤 태권도 하신 분이 이쪽으로 올 거다는 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됐겠죠. 근데 나 그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돼서 훈련을 받는데, 저기 양재교육원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 서울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내가 그 지역명을 모르겠다. 거기서 내가 이제 교육을 받고 가게 된 거죠. 그냥 말이 많았습니다. 그 뭐 씨 뭐 훈련 받을 때도 뭐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네. 뭐 그건 그렇고, 그 코이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지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실 즉 같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태권도 사범 자격증도 물론 따야 되지만 사회 그 뭐야 현실 경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실 경력이. 예, 무슨 얘기냐면은 사범생활 현직 체육관에 가서, 학원이든 뭐 체육관이든 가서 식기에서 태권도 학원 그런 데 가가지고 뭡니까 사범생활을 해야 돼. 적어도 1년 이상 해야 자격이 생긴다. 그냥 안 됩니다. 사범생 자격증 땄다고 뭐 거기까지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1년 이상 해야 돼. 저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다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지. 나중에 뭐 관장님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적어도 태권도 쪽에 관심 있고 그쪽에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딴 분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딴 분야는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코이카로 갔다 와서 지금껏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많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뭐 사회의 여러 가지 방면이라든가 많은 걸 이렇게 보는데 결국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치적인 사건이든 뭐 일상적인 사건이든 뭐 지역적 사건이든 간에 국제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일이 이걸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알 수 있는가? 다 알 필요 없고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내려왔어. 요 위에서 내려왔거든. 좀 가파른데 내려왔는데 그래. 병영성에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내가 여기서 이제 뭡니까 근로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한두 달 정도 일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뭐 개오물 뭐 이런 거 치우고 뭐 종이 치우고 뭐 이런 거죠. 요즘에는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없어. 다행이다. 오지 말라 하거든. 이런 데는 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금지죠. 개 데리고 오면. 예. 지금도 있네 오물. 아이, 참 누가 이렇게 천박하게. 그건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이카를 한번 갔다 오면 해서 예,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다 이 말이 있죠. 예,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튀니지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뭐 남미 파라과이에 무슨 일이 터졌다 이러면은 일단 내가 갔다 왔는데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이 필요하고 세계 경험이 한번 필요하고요. 좀 포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내 사는 게 답답다. 국내 사는 게 영 마음에 안 들다는 해야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갔다 올 수 있는 방법 제일 우리 같이 제일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갔다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갔다 올 수도 있어.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면 고생이지. 자기 돈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하고 약간 다르지만 공무원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외교직 쪽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없이 생활할 수 있죠. 예. 생활비하고 뭐 다 나오니까 그거는 그래 되는 거고. 또 일로 가야겠네.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오니까 그래도 있습니다.